네, 확인해 본 결과 이 미니앰프 이 시장도 참 요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지경이라 함은 부정적인 의미의 요지경이 아니고요. 네, 점점 이것도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거의 뭐 이제 그 어쿠스틱 기타 그 저가 시장이 박터지게 싸워갖고 전반적으로 퀄리티 올라간 것처럼 이거 네. 지금 야, 이 가격에 이런 사운드를 이제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됐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그냥 10점 만점에 5점 그냥 기본 점수입니다. 기본 점수입니다 하고서 이걸 뭘 이걸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똘똘이가 좋고 아니고 어딨어요? 맨날 했었죠. 소리만 나면 되지. 이랬었는데 아 이제 그 시기가 아니네요. 야, 이건 뭐 유튜브라는 네. 개념이 등장하는 것도 참 네. 대단하고요. 예, 네.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유튜브를 이제 활용해서 사운드 메이킹을 해내는 이 각 브랜드의 어떤 그 독한 퀄리티 컨트롤의 아, 의지가 네. 야, 이런 좋은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5와트하고 이번에 55면서 차이는 유튜브랑 스피커가 단데 이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도 거의 두 배는 네. 아니지만 20만원에서 34만원으로 가는 거 뭐 14만원 차이긴 한데 뭐 그 14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이제 이 저가 형태에는 몇만원 차이가 나느냐가 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똘똘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수준의 사운드를 이제 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실 파워 온부터 달라. 딱 켜면은 자 파란불 싹 들어오고 야, 유튜브의 불 네, 난 유튜브야 나 진공관이야 이런 느낌 있죠. 나 30만원대지만 진공관이야 이런 느낌. 야, 이게 정말 참 뭐랄까 기가 막히다. 우리가 30만 원대에 이런 사운드를 기대를 아예 안 했었었는데 이 30만 원대 앰프가 솔직히 없었어요. 맞아요. 아예 똘똘이 아니면 위로 가지.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예, 가격대가 이랬죠. 예, 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의미 있게 여기가 또 하나의 예, 장르. 네, 장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지난 시간에 15W 할 때 기본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예. 그냥 바로 사운드 비교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AC 디럭스 CL에서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파워 50W에다 해놓고 하실 거예요? 네, 50W에다 해놓고 감쐁이처럼 쓸 겁니다. 예. 얼마든지 괜찮아요. 자, 사운드의 그런 어떤 풍성한 느낌, 내실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죠. 어우, 톤도 단단해. 자, 그럼 바로 특정으로 바로 AC30으로 이야,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아예 바로 게인. 더 선명하고 산뜻하고 그죠. 뭔가 밀고 나온 힘 당연히 예. 훨씬 좋고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이 아까 저희가 15 했던 것처럼 돌려볼게요. 예. 이제 DSL이고요. 부팅 오버드라이브 네, 사운드 아, 유튜브의 힘이 진짜 크네요.
자, 그러면 이제 클린 톤에 맞춰놓고 모듈레이션 들어볼게요. 코러스, 플랜저. 트레몰로. 자, AC30에다 놓고 트레몰로. AC30 같은데? 네. 잘 만든다. 이런 사운드를 스프링 리버브까지 주니까 H30 흉내내기. 자, 좋다 이거. 좋아요. 확실히 좋네요. 15와트도 저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소리가 작아서 그렇지. 근데 선명도랑 퀄러티가 네. 소리 크기야 뭐 50와트나 10와트나 키울 아니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키울 아까 저기 제가 클린톤에서 네. 그거를 이거 볼륨 50와트 15로 다 해놓고 볼륨 끝까지 돌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못해요. 못하죠. 애초에 중간까지밖에 못 갑니다. 양은 그렇다 치고 그 퀄러티 와 이거는 진짜 AC30에다 감색이단 소리 나고요. 네. 저는 30만 40만 원이었어도 두 배 이상이었어도 괜찮아요. 네, 되게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아, 좋다. 39만 9천 원에도 산다. 야. 네, 그럼요. 야,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30만 원대에 우리가 진작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퀄리티와 스타일로 나온 복스의 뉴튜브. 야, 뉴튜브가 이게 어떤 뭘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네. 유튜브를 다 집어넣어서 막 프리앰프도 만들고 막 저 드라이브도 만들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좋네요. 어디다가 넣어도 좋을 네, 유튜브. 그런 유튜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2451화의 쉑터의 닉 존스톤 트레디셔널 내가 오. 그린 그린 좋아 그린 네 쉑터의 공식적인 거시기 네, 네. 은총씨의 막말이 네 빛을 발했던 네 정말 좋은 과성비를 가지고 있었고요. 시그니처인데 시그니처 티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기타 자체가 너무 좋았던 네 여기에 일랑님 쉑터는 기다린 자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쉑터 SD2도 버텼습니다. 버즈비TV 투데이에 뜬 거 보고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영상만 보려고 했습니다. 보면서 뭐라도 깔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는 순간부터 이미 패배를 실감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참아왔던 순간들이 허무할 정도로 결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네요. 한줄평 저는 여기까지인 겁니다. 아 지금까지 기다리고 버티고 버티다가 네. 결국 닉 존스톤에서 존스톤에서 네, 멈추셨군요. 네. 사실 저는 이미 시작부터 SD에서 이미 진작에 초반에 탈락한 사람이고 초반에 탈락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쉑터 버티기 경쟁에서 닉 존스톤까지 오셨으면 사실 엄청 많이 오신 많이 거예요. 많이 꽤 기다리셨는데 네, 그동안에 그런 어떤 뭐랄까 참았던 게 허무할 정도로 결제를 빨리 하셨다고 네 일랑님 네 생당님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가시려나 봐요. 네 지금도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 품절되었군요. 차라리 속 편합니다. 네 쉑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쉑터야 구매하신 일랑님 즐거운 연주하시길 네 생당님이 어디까지 버티실지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자 닉 존스톤 구매하신 네 생당님 야 그거에 아, 거기까지, 아 일랑님 네, 거기까지밖에 네. 못 가셨군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가 왜 네, 애초에 저는 뭐 시작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 참 대단하십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읽어낸 새로운 세상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무튜브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유튜브 들어보니까 무튜브는 뭐 이거는 될 게 아니네요. 네, 너무 무죠. 네 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가 너무 좋다는 의미에서 네. 네, 뉴자식 상팔자 뉴자식 상팔자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뉴자식 네 뉴자식 자 와, 이렇게 좋다 유튜브 네 유튜브의 새로운 충격적인 어떤 뭐 세계관 이제 세팅을 30만원대 40만원대 앰프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모델링 앰프의 세계는 앞으로 더욱더 깊고 넓어지는 것이고 뭐 이런 세계가 왔네요 드디어. 그렇습니다. 네. 야, 자 똘똘이 이런 세상이 지나갔어. 그렇습니다. 똘똘이 아니에요. 이제 유튜브는 유튜브입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달라요. 완전 달랐어. 자 몇 대 몇 8.5, 9.0 아, 점수가 팍팍 올랐어요. 20만원대, 30만원대 앰프 중에 이게 최고 점수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유튜브의 저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앞으로 당분간은 30만원대의 모델링 앰프 하면은 이 친구만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떠오르고 요게 색깔도 아름다워갖고 집에다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좋네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의 앞으로의 이 가격대 30-40만원대 앰프에다 유튜브 해줄 수 있는 일도 우리가 많이 기대하면서 네, 앞으로도 좋은 모델링 앰프들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 유튜브도 유튜브로 늘려. 유튜브.